핵심 12번, 우리 적분입니다. 미분을 하고 적분하고 굳이 비중을 따진다면, 그죠? 그래도 미분보다는 적분이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도 아마 근데 회로 시간에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미분보다는 사실 적분이 먼저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 쪽에서 적분을 바라볼 때, 그죠? 단순하게 부정 적분이라는, 우리가 원시 함수라는, 애초에 미분하기 전의 함수를 구하기 위한 부분보다는 우리 전기 쪽에서는 적분이라고 하는 일정 구간의 어떠한 함수의 값이 얼마냐? 예, 평균 값이 얼마냐? 여러분들 실효 값이 얼마냐? 나올 때 아마 이 적분이 많이 적용됐었죠. 그래서 전기에서는 어떠한 파형을 만들어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 파형에 얼마만큼의 양을 갖고 있느냐,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미에서 적분을 보셔야 하고요. 우리가 또 미분을 통해서 얼마만큼 변화율을 했다라는 거는 또 반대로, 그죠? 적분을 통해서 어떠한 함수 값을 갖고 있었느냐라는 게또 되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미분, 적분, 그래도 적분에서도 정적분 쪽은 꼭 조금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요. 예, 부정적분을 먼저 보도록 하죠. 예, 단순하게 예, 원래 함수가 뭐였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 어떤 거였나요? a의 x의 n승을 예, 미분을 해달라 이거였었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해주면 a의 n의 어떤 거였나요? x의 n-1 이런 거였죠. 그러면 적분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적분, 예, 인티그럴 네, a의 n의 x의 n-1의 예, 이거 dx 미분한 거 어떤 거냐? 이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답이겠나요? a의 x의 n 이게 답이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한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떠한 값이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는 상수가 있었을 수도 있죠. 애초의 함수는. 예, 상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수를 미분을 하면 0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는 요거를 우리가 부정 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오는데 몇 가지 우리 공식들이 있죠. 당연히 그 공식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 부정 적분의 공식입니다. 예, 어떠한 상수가 하나만 있었다. 상수가 하나만 있었다. 우선은 이거 좀 지우고요. 예, 어떠한 상수가 있었다. 예, 상수. 왜 상수가 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티그럴 예, dx 하게 되면 애초에 상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였었나요? 상수가 하나 있었고요. 미지수가 하나 있었죠. 이렇게 되면 딱 상수가 하면 떨어져. 얘를 미분하면 얘가 떨어질 테니까. 그런데 항상 남는 게 뭐가 있나요? 예, 어떠한 상수 k가 남죠. 애초에 예, 미분을 하게 되면 없어질래. 요걸 우리가 부정적분의 기본적인 예, 상수에 대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요. 그 다음 거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어떠한 함수가 예, n승이 있었는데 이걸 dx에 대해서 적분을 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했을 때 x에 n만 남았을까요? 우선은 그죠? 우리가 미분을 했다라는 건 그때 지수에서 마이너스 1을 했다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x에 n 플러스 1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그래서 x에 n 플러스 1이 있었고, 얘를 또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이 밑으로 내려오죠. 예, 문제는 얘가 요 밑으로 애초에 내려왔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 앞에는 없잖아요. 적분은. 그러니까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 여기에 n 플러스 1을 해주셔야 앞에 게 없어지죠. 요게 우리 공식이라고 얘기하면 예, 공식이죠. 그 다음에 예, 또 있을지 몰랐던 뭐가 있어요? 예, 상수 k가 있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 적분에서 많이 알고 계셔야 할 답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죠. 공식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 거는요. 예, 그 다음 거는 뭐가 남습니까? 얘는 그죠? 적분도
적분도 그죠? 이렇게 가로쳐져 있는 이 적분도 적분하게 되면 각각 각각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미분도 각각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분도 각각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앞에 상수는 그냥 빼내서 계산해도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거 그죠? 그 다음 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분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분 우리 미분에서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어떻게 됐나요? 예, 코사인 세타가 됐었죠. 코사인 세타를 미분을 하면 예,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됐죠. 그렇다라는 건 마이너스를 일로 옮기게 되면 그렇죠.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네. 사인이 된다. 얘를 적분을 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코사인이 된다. 이거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 적분의 삼각함수의 적분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단지 뭐만 붙는 거예요? 예, 적분했을 때 0이 되는 애가 하나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 밑에 나오는 6번은요. 함께 다시 한번 보죠. 제가 미분 마칠 때 예, fx 하고 뭐 어떤 걸 했었냐면요. 사인 ax 이런 거 한번 했었죠. ax 이런 거 했었습니다. 요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사인은 코사인이 되고 AX는 한번 그대로 남고 요거 뒤에 있는 거 AX를 한번 미분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코사인 AX에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A가 하나 남죠. 결론적으로 XA니까. 그러면 예 반대로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를 적분을 해달라라는 거. 적분을. 그래서 dx가 되는데요. 예, 결론은 뭐가 나와야 되나요? 예. 사인에 ax가 나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요 앞에 a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a분의 1이 되죠. 그리고 항상 남는 거 뭐예요? 예, 상수 k. 있을 수 있을 상수 k가 남죠. 요게 우리 뭐 기본적인 예, 사인에 대한 코사인에 대한 적분이 되겠고요. 반대로 코사인도 한번 해보죠. 어떤 함수 x에 있고요. 코사인 예, ax 예, 요거를 미분을 해달라는 얘기죠. 미분을. 그러면 코사인은 사인이 되고요. 사인에 AX가 되고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하나 붙는다는 거 알고 계셨죠? 그리고 나서 예, 요거 한번 안에 거 미분해 주셨어야 되겠죠? A가 남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A의 사인 AX가 되죠. 얘를 적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적분 마이너스 A의 사인 A의 X의 dx 원래 함수 뭐가 나와야 되나요? 예. 코사인 ax가 나와야 되고요. 앞에 거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a 이렇게 돌아오죠. 그리고 항상 적분했을 때 0이 되는 애 하나 예. 상수 k 놔주면 되죠. 상수 c 하셔도 상관없고 상수 k 저처럼 k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상수는 그냥 예. 상수기 때문에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뒤에 나오는 게 예, 요 뒤에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9번부터 다시 한번 보죠. 네, 우리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번에서 제가 우리 로그 할 때 꼭 기억하고 미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그 예, 자연 로그 2일 때 요 x를 전체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이게 x분의 1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적분을 한다. x분의 1을 예, dx로 적분하게 된다 그러면 뭐로 나오나요? 예, ln x 플러스 예, 상수 또 남아야죠. 상수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 꼭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고요. 로그
적분. 그 다음에 지수적분. 우리 지수적분에서 그냥 하나만 하죠. 2에 A의 X승 됐을 때 요거를 적분하면 어떻게 됐나요? 예. 지수는 그냥 그대로 항상 나온다. 그리고 요 위에 것만 한번 적분해달라. 그래서 뭐가 남나요? AX를 적분하면 A만 남죠. 그래서 답은 A의 2의 AX 이렇게 남죠. 문제는 얘를 얘를 적분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되나요? 얘가 나와야 되죠. 2의 A의 X. 앞에 거 A가 있으니까 빼버려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A분의 1. 이게 되는데요. 항상 뭐가 남아요? 항상 이렇게 남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공식이 되고요. A가 1이면 1, 1 뭐만 남아요? 예, 2의 X승만 남죠. 그 다음에 상수 K만 남고요. 만약에 X가 A가 1일 경우에. 그래서 뭐 우리 지수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우리 10번, 11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데 예, 부분 적분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히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 플러스 c와 같이 나타내시오라는 거니까 예, 문제 한번 풀어보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대로 예, 그냥 적분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인티그럴 2x의 3승의 dx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3에 플러스 1에 2는 앞에 거 그대로 있었고요. x에 3에 플러스 1 그리고 뭐예요? 예, 상수 c. 이게 우리 기본이었죠. 4 2분의 1에 x에 4승의 상수 c더라. 그죠? 뭐 이거 어렵지 않으시고요. 다음 예제 2번입니다. 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분하시오. 그죠? 인티그럴 x의 제곱 플러스 x의 3승의 dx는 어떻게 되겠네요? 2 플러스 1에 x의 2 플러스 1 하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1분의 x의 3 플러스 1 하나 있어야 되고 전체 상수 C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3분의 1에 X의 3승 플러스 4분의 1에 X의 4승 플러스 상수 C. 이게 우리 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나왔네요. 본격적인 문제요. 어떤 거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t 플러스 2 사인 2 t에 전체 t에 관해서 적분을 해달라라는 내용이죠. 이거 적분 따로, 이거 적분 따로 하시면 되죠. 사인이 원시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사인은 코사인이 붙었죠. 코사인 t가 있을 거고요. 코사인 t가 있을 거고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로 갖고 오면 되죠. 요거 하나 해결했습니다. 상수 2는 그냥 그대로 빼내주고요. 동일하게 사인이 예, 코사인 세타 2t가 되죠. 그리고 다시 얘가 이걸로 바뀌었을 테니까 당연히 앞에 예,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 때 문제가 하나 있었죠. 뭐였나요? 2t가 한번 적분되어 있었죠. 우리 2t가 한번 미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남는 건 뭐가 남나요? 2가 남았죠. 근데 여기에는 2가 없으니까 여기에 2를 나눠주시면 답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남는 건 항상 뭐예요? 예, 상수 C. 특별한 값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이거 약분되고 또 마이너스만 남네요. 예, 마이너스 코사인 2T가 우리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2t,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2t, 예, 저도 c 빼먹었네요. c, 상수 c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적분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요, 우리 부정적분, 특정한 구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적분은 구간이 있다. 이거 많이 보셨어요. 어떤 때 보셨냐면, 여러분들 회로 해석하실 때 보셨어요. 어떤 회로를 해석할 때 보셨냐면, 이렇게 사인파가 있다, 사인파가 있다. 얘의 값이, 뭐, 2는 어떻게 쓰셨나요? 예, 최대값 2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지금 세타는 없으니까 뭐 0이겠네요. 이렇게 이런 값이더라. 예. 이거 구할 때 이거의 평균값은 얼마냐 이런 거 해석했었죠. 예, 평균값은 얼마예요? 예, 이거 계산하실 때 예, t분지 1의 인티그럴 이거 2의 dt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요거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평균값 계산하면 요거 계산할 때 요거 다 계산하면 이 값이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0이 되더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값인데 0이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유를 찾았죠. 어떤 거였나요? 우리가 이거를 전체 주기 t라고 했는데 예, 사인판은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다 보니까 합하니까 0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정적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딱 특정한 구간을 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2분의 t 하고 결국 뭐 했나요? 이거 면적 구하자라고 했었던 게 그게 우리 평균이었죠.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반주기만 합시다 라고 했었죠. 2분의 t 그리고 0부터 2분의 t까지 계산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럴 때 우리가 적용하는 게 정적분이 되겠습니다. 이 정적분은요, 결국은 전체 값, 우리 사인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구하자라는 게 가장 주 목적이고요.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면적이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면적이 나온다는 얘기고 계산하는 방법은 인티그럴, 그렇죠? fx에 dx 하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달라라고 하면 얘의 원시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해보죠. 이 원시함수를 f의 x라고 하면 그래서 x를 적분하게 됐고요. 얘를 a부터 b까지 계산을 해달라라는 얘기면 얘는 그죠? fx에 b를 대입을 하고 fa 대입값 한 것을 차를 계산해달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시함수인데 여기에 상수가 c가 붙기는 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구간하게 되면 한 번은 더해지고 한 번은 이쪽에서 예,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정적분에서는 그래서 상수 c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바로 함수를 구하시고 거기에 a, b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각각 위에 거가 앞에 뒤에 게 밑에 게 뒤로 와서 그거에 대한 차를 구하시면 우리 정적분을 계산하실 수 있으십니다. 뭐 간단한 몇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제 1번이고요. 함수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예, 2x일 때 x가 1부터 3 사이를 적분하셔요. 그죠? 이게 인티그럴 그다음에 fx의 dx인데 여기서 구하는 건 뭐예요? 1부터 3까지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당연히 인티그럴 1부터 3까지 3x의 제곱 플러스 예, 2x x에 관해서 적분해달라 계산하시면 2 플러스 1에 원래 3 있었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에 원래 2 있었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그리고 상수 c는 있으니까 뒤에 것도 빼실 거니까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얘를 1부터 3까지 얘하고 얘는 없어질 거고 얘하고 얘도 없어질 거고요. 결국은 예, 3승 2승만 남습니다. 그러면 앞에 걸 다 더해주는 거 하나 해주시면 되죠. 3에 3, 3, 9, 3, 9 예, 27 플러스 3, 3은 9 요거 하나 하고요. 빼기
1을 집어넣는 거. 1 플러스 1 집어넣는 거. 1. 이렇게 되죠. 요 계산하시는 거 하실 수 있으시죠. 이게 우리 정적분 예제 문제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 구간이 아예 정해져 있네요. 다음 대입을 하시기만 하시면 되죠. 저는 요거 그대로 갈까요? 예. 인티그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바로 계산할게요, 여러분. 이제 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4, 4가 있고요. 3, 3 플러스 1의 x의 4승이 될 거고요. 3 플러스 1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1이 있었고 1 플러스 1의 앞에 상수 2 있었고 x의 결국은 2승, 그 다음에 플러스 상수는 뭐가 있나요? 예, x가 하나 있었죠. x가. 요게 우리 답이 되겠네요. 요게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네요. 요거는 없어질 거고요. 얘도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남나요? x의 4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2를 대입한 건 2는 4, 4, 4, 16 마이너스 2는 4, 2, 이거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요거 두 개는 없어질 거고 요거는 합해져서 플러스 될 거고요. 그래서 답은 2에 14에 1을 더 더하니까 15가 예, 답이 되겠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들 정적분은 꼭 하실 수 있으셔야 하고요. 우리 적분할 때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로그, 지수 예,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였나요? 예, 면적을 계산하는 거였다. 에너지 양을 계산하는 거다. 전기에서 적분을 바라볼 때는 예, 그런 파형의 예, 전체 면적을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그래서 제가 평균값 예를 들었던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평균값뿐만 아니라 실효값에서도 우리 예, 적용했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